네, 국제 사회가 인도주의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가자 지구를 돕기 위해 구호품을 공중에서 투하하는 최후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요르단 군 당국은 현지 시간 27일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 프랑스와 함께 가자 지구 해안 지역에서 구호품 공중 투하 작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구호품을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방식은 비용이 많이 들뿐 아니라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구호 단체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는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는 구호품을 받기 위해 가자지구 주민 간의 쟁찰전이 벌어지는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